이 쓰레기 같은 사람. 아! 갑자기요? 네. 신기하네요. 쓰레기라는 어감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아, 당연히 안 좋죠. 이 쓰레기가 그 좋은 의미로 돈이 되는? 오. 그런 데가 있다고 해서 아, 저희가 자본주의 사회에선 돈이 최고죠. 돈이 최고죠, 네.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에 또 다녀왔죠. 아,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얘기를 한번 또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자원회수 로봇인데요. 얼마 전에 저희가 되게 신기한 그런 기계를 보고 왔죠. 어, 맞아요. 근데 약간 기계라기보다는 좀 자판기에 가까운 자판기의 모양을 하고 있는데 얘를 절대로 무시를 하면 안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저희가 재활용 쓰레기를 거기다 투입을 했잖아요. 네. 근데 투입을 했을 때 이게 재활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얘가 판단을 해주거든요. 로봇이에요, 로봇. 그래서 인공지능을 가지고 있는. 아, 움직이진 않지만 그렇죠. 인공지능으로 아이 로봇. 그래서 얘를 쓰레기를 넣으면은 일정 포인트를 주고 그 포인트를 차곡차곡 정립을 해서 하면 이제 포인트가 일정 포인트가 넘잖아요. 그러면은 현금으로 전환을. 아, 진짜 또. 돈이 되네요. 그렇죠. 아하.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디 설치되어 있는지 알고 싶으면 슈퍼빈이라는 앱을 까시면 되고요. 그럼 그 앱에서 지도에 이제 위치가 다 나와 있고 그 기계가 아까 그 말한 자원회수 로봇이 비어 있는지 꽉 차 있는지도 알 수 있어요. 오, 꽉 차면 못 넣나 봐요. 네, 그래서 다른 데를 가야 돼요. 아. 그래서 또 중요한 게 하루 두 번째 키워드는 스테크인데요. 스테크가 뭐겠어요? 스테이크? 아니요. 아니, 먹는 거만 생각하지 말고. 쓰레기 플러스 재테크라고 쓰레기를 오. 버리면서 돈도 버는 즉 그런 거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설명했던 자원회수 로봇이 여기에 해당하고 또 비슷하게 오늘의 분리수거라는 앱을 깔면은 거기 이제 거기서 운영하는 이제 이런 로봇 같은 게 또 있는데 거기는 페트병하고 캔뿐만 아니라 우유팩도 또 수거를 한다고 해요. 되게 좋죠. 너무 좋아요. 너무 좋죠. 그 다음에 왜 우리가 아름다운 가게 같은 데 헌옷 기부를 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우리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연말정산에 이렇게 소득공제가 될 수 있는 그 이제 일정 기부액으로 잡히니까. 그럼 그거 어쨌든 그것도 나중에 돌아오니까. 그쵸, 돌아오니까 그것도 스테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자원회수 로봇을 설치한 지자체에서 그런 주민들한테 이렇게 홍보해가지고 이용하도록 하는 데도 있고 또 남양주시 같은 경우는 재활용품을 모아서 에코센터에 가지고 가면은 거기서 지역화폐를 지급을 하거나 오, 너무 좋죠. 맞아요. 되게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그리고 종량제 문구를 이렇게 작성을 해줬다고 합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분리배출인데요. 저희가 분리배출을 하는 이유가 뭐죠? 자원을 썼던 거를 다시 재활용하려고. 그렇죠. 그래서 잘 버리고 다시 잘 쓰기 위해서 하는 건데 실제로 플라스틱의 재활용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 거 알고 계시죠? 맞아요. 많이 다뤘잖아요. 한 2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이제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플라스틱이 단일 소재가 아니라 복합 소재로 이루어진 경우 그다음에 오염된 것이 제대로 세척이 되지 않는 경우 그다음에 너무 작아서 선별되지 않는 경우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고요. 그래서 좀 역으로 이런 고품질의 이런 재활용품을 만들기 위해서 폐플라스틱을 외국에서 수입하는 그런 사실 낭비잖아요. 맞아. 그거는. 우리들도 아직 이미 플라스틱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래서 왜 아까 얘기했던 그런 자원회수 로봇이라든지 그걸 운영하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페트병, 투명 페트병 분리 배출 제도를 하는 것도 이런 고품질의 페트병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좀 신경 써서 배출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페페트병 배출하는 법 빠르게 설명해 주시죠. 아, 이렇게 라벨 촥 빼고 이렇게 촥 압착해서 이렇게 뚜껑 따로 이렇게 딱 따로. 네, 아주 명쾌합니다. 잘하셨어요.